그 안에는 PHP에서 이 IDS에 접속해서 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제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IDS 위에서 동작하는 이 MySQL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MySQL, 또 MariaDB, 또 Aurora라고 하는 이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와 모두 호환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습 환경을 저는 미리 마련을 했고요. 혹시 실습 환경이 없는 분들은 이 제가 만든 수업 중에서 자 여기에 이 aws-sdk에서 php 위한 aws-sdk라고 하는 부분의 수업을 이 보시면 이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볼건지를 먼저 살펴볼건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어, RDS Hello RDS 라고 적고 본문은 뭐 아무거나 어, RDS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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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i d s 서버로 PHP가 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페이지로 돌아오면서 제가 등록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키워볼게요. ids.php 요게 이제 이 웹페이지고 여기에 입력한 정보가 전송되면 그 전송된 정보를 받는 쪽이 ids.ondb.receiver.php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ids.php는 보시는 것처럼 폼 태그가 일단 있어서 전송을 ids.ondb.receiver.php로 보낼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어 현재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ids에 접속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Topic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추가, 그 화면에다가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로 전송하는 자, 이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가 내부적으로 동작해서 Topic 테이블에, t o 테이블에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같이 작성하면서 해볼 거예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또 준비해야 되냐면 일단 RDS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RDS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죠. 런치 DB 인스턴스. 자 그리고 저는 MariaDB를 쓸 건데 MariaDB나 MySQL이나 또는 오로라 DB나 이런 것들은 다 호환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MariaDB를 쓸 거예요. 자, 셀렉트 그 다음에 프로덕션에서 대부 테스트가 있고 프로덕션이 있는데 뭐 우리는 돈 많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대부 테스트를 쓰겠습니다. 넥스트 스텝 자, 그 다음에 어...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DB 인스턴스는 저렴한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쓰고 그리고 스토리지 타입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덴티파이어는 ids 테스트. ids 테스트. 전 테스트라는 말이 싫더라고요 자, 대부라는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적구요. ids o2로 하겠습니다. 아니, o2 ids. <laughs> 죄송합니다. 자, 마스터 유저 네임은, 음, 저는 egoing으로 할 거고, 여러분 자기 걸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egoing, egoing, 예. 그 다음에, 그 마스터 패스워드는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는데 이건 수, 학습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저는 12121212 12 12 12 12 4번을 치겠습니다. 컨펌 패스워드에서 이렇게 하고 당연히 저런 패스워드 쓰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자, 넥스트 스텝. 하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자, 멀티 AG를 노로 해서 돈을 아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vpc, default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두시면 되고 public-accessible은 될수 있으면 no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AWS에 있는 EC2 인스턴스로 IDS에 접근할 거면 public-accessible은 no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 availability-zone은 그냥 default로 아무거나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vpc-security-group은 어, 제가 지금 사용할 EC2 인스턴스는 자, 여기 보면은 그, security g r 이 뭐로 되어 있냐면,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security g r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IDS에 접근하고, 하게, 싶, 하게 하고 싶으면,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security group의 인스턴스가 EC2 인스턴스가 우리 IDS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dbname은 O2로 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포트는 3306번 d e f a 로할 것이고요. 파라미터 그룹은 두고, 뭐 나머지 것들은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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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그리고 l a u n c dbinstance를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시작되고, view dbinstance로 가보면, 지금, 어, 방금 제가 생성한 o 2 i d s 라고 하는, 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크리에이팅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통상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완성이 되고, 그럼 이제 초록색으로 available이라고 하는 이 마크가 뜨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저는 보시는 것처럼, 어, o 2 i d s 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 생성이 끝나서 available이 떴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실습 환경을 좀 갖춰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MariaDB의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가셔서 자, 여기에서 음, 여기 end point라고 되어 있죠? 저게 이제 저 MariaDB에 저 MySQL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자, MariaDB와 MySQL은 호환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주소를 일단 카피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에 아마 여러분이 이제시템 그 환경을 구축하는 수업을 보셨으면, 거걸 따로 오셨으면 MySQL, 어, 클라이언트인 MySQL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MySQL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서버에, RDS에 접속해야 되니까, 그때 마이너스 H, 저 H는 호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하기 쉬운 실수가 이 뒤에 3306이라는 포트가 붙어있으면 안돼요. 포트를 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U는 저는 egoing을 했으니까 egoing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그 아이디를 기억하셨다가 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P 그리고 여기에다가 121212 12 12 12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비밀번호는 항상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엔터. 그 다음에, 12121212. 12 12 12 그리고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면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에서 ids로 접속하는 거에 성공한 겁니다. 물론 EC2 인스턴스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 show database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o2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use o2.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만든 수업의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밑에쯤에 보시면 php 실습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기에 그, 보시면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테이블 생성 코드를 카피해서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럼 topic이라고 하는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o2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겠죠. 그리고 기본 데이터를 좀 삽입하기 위해서 4개의 insert 구문으로 이, 이루어져 있는 저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4개의 행을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엑시트 엔터.